긴장 초조. 예, 예. 어, 좀 풀려요? 풀려. 너무 진짜. 나 좀 봐. 오. 나 좀 봐. 예. 그렇게 한쪽으로 허리를 틀면 디스크 걸려. 아, 왜요? 나는 신동엽 씨가 이렇게 등판 볼 때마다 막 우라같이, 나 분노 조절 뭐 이런 거 없어요? 막 분노를 참지 못할 때. 분노 조절 장애. 걸... 네. 아니, 근데 거기에도 이게 효과적이에요. 뭐, 막 화날 때. 얼굴 막 때리는 거예요. 얘를 때려봐요. 때려봐. 명색이 동물농장 MC인데 내가 동물의 얼굴을 때릴 순 없잖아요. 아, 야, 한 명 보낼 수 있었는데. 예, 한 명 보낼 수 있었는데. 요즘 세상에 누구 한 명 보내기 참 좋거든요. 조심해야죠. 그런 정선희 씨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네. 어떤 분노 조절 장애를 위한 치료. 이슬 샤라라. 너무 좋다. 딱이네요. 야. 왜 그래요? 눈, 코에 다 몰려가지고. 왜 그래요? 시원해지네. 시원해지네. 아니, 근데 사실 이게 화를 참는 게 미덕인 것처럼 되어버려서 많은 분들이 그냥 꾹꾹 참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맞아요. 받아가지고 되게 힘들어 한다고 그래요. 화가 날 때 좀 마음껏 화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럼 이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하실 겁니다. 앵그리 염소 한번 만나보시죠. 어? 진짜요? 아대로 뼈비로 되는 거는 샤바대로. 자신은 마음껏 표출하는 거예요. De los ayuntamientos de la isla. 진짜 화가 났어요. 왜 너무 웃긴다. 아니, 이게 진짜 시원해져요. 무슨 말하는 것 같아. 나 저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이게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졌을 것 같은데. 약간 대리 만족을 하려고 이 영상을 찾아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. 진짜 약간 이렇게 할 때 너무 부럽다.